CNB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 논산계룡 금산 김종민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 반드시 잘 지켜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신뢰 보답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종민 당선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번 이제 두 번째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 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번 총선 출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이 긴장되고 떨리셨을 텐데요. 네. 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어떤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심이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여야 간의 좀 대결 또는 좀 충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 거에 대한 실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일이 안 된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양쪽으로 힘을 비슷하게 주니까 일이 안 됐나 보다 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꼭 뭐 민주당이 이뻐서 몰아주신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당이 이제 반대라든가 장외 집회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극단적인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 보기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좀 정부 여당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주당이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일이 되게 만들려면 의석수 관계없이 야당하고 협력해서 국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네. 그런 리더십을 좀 우리 정부 여당이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SNS를 통한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의 뜻깊은 선거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진행되는 기간이어가지고 선거운동을 사실상 잘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저희 이제 선거운동원들이나 저희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시보다도 이 시골이라 면 단위에 보면 이제 시설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역에서 약간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공공시설 또는 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들 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또 이제 소독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았고요.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표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떠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렇게 우리가 유권자들과 호흡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제가 또 하나는 동네 식당들 매출이 거의 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동네 식당을 살리자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식사할 때 빼고는 네. 늘 우리 동네 식당을 가서 뭐 대부분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식당 살리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선거운동하고 뭐 어디 유세하고 공약 내걸고 하는 것보다 네. 그 동네 식당 살리기 할 때 가서 음식 소개하고 식당 소개하고 했던 그 페이스북이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역 활동이나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거 기간 중 대면 접촉에 어려움도 있었고 선거 운동 기간도 짧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새겨진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을까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좀 쌈박질 좀 하지 마라. 네. 우리 국회나 정치가 늘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쌈박질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여야 간에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건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진통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서로 여야 간에 자기 주장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을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에 대한 답답함 또는 거기에 대한 각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게 우리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이 꼭 이제 지역 발전이 연결은 되는데 그래도 각 지역마다 특히 우리 논산 계룡 금산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지방이 수도권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달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지역 사업을 하고 하는 게 모든 정치인들의 딜레마예요. 이두 가지를 같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문인데 늘 이게 숙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느 한쪽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말씀도 듣고 또 각오도 다지게 됐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한 숙제, 그리고 불신 극복과 신뢰감 회복이 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구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펼치셨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주로 이제 의정활동 중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믿고 맡기고 또 이제 그 정치도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야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또 국민들이 따라오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뢰 문제인데 그 신뢰 문제의 핵심이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 또는 이제 행정부 또는 뭐 검찰이나 법원 이렇게 힘 있는 기관들이 권력을 좀 약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 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제가 주로 20대 때 4년 동안 이런 권력들이 국민들 앞에서 좀 자기 힘을 내려놓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활동을 해서 선거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 활동이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던 건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20대 국회 때 목표한 대로는 잘안 됐어요. 그래서 21대 때도 그걸 잘 마무리하도록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바쁘게 활동을 해주셨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예, 이번 국회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예, 기대하겠고요. 예, 당선인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선이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논산, 계룡, 금산 이렇게 3개 시군이라 좀 많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일 크게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지역이 계속 이렇게 일자리도 좀 유지가 되고 또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로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좀 답답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30년, 50년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이게 30년, 50년 논산의 지역 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숙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계룡은 이케아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가구 이제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이케아 입점을 이제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계룡이 이 중부권에 상업 서비스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시켜서 계룡에 많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숙제이겠고요. 네. 금산은 이제 인삼 산업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공약한 게 국립 인삼 약초 산업 진흥원을 꼭 설립을 해서 인삼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꼭 끌고 가게. 네. 국가가 책임지고 좀 인삼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법도 만들고 예산도 책정해서 국가 그 인삼 산업 연구원 진흥원을 꼭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논산과 계룡 금산 각각의 주요 현안 사업과 주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평소 양승조 충남 도지사와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전체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은 균형 발전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민주당에 또 압도적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와 잘 대화를 해서 그 충남 대전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공공기관이 이 대전 충남 지역으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공공기관 유치를 또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번 2007년도에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 그 충남 대전이 소외됐어요. 네. 그때는 혁신도시가 없어서 우리 세종시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그 불이익 받았던 것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 양승조 지사님, 우리 허태정 시장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대전 충남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같이 꼭 단합해서 이번에 꼭 목표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전에 국회에 입성해서 바쁜 의정활동 펼치셨는데요. 앞으로 있을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초선 때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 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좀 우리 당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변함없이 계속 가야 되겠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조금 더 성숙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거 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의 우선순위도 좀 따져보고 또 일을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여야 간의 협력도 좀 잘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리더십도 좀 발휘해서 재선의원다운 그런 성숙함 그리고 좀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정활동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국회의원을 네. 강조해 주셨고요. 예, 끝으로 충남 도민들과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 정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수가 너무 많이 몰아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너무 기울어져서 제대로 이제 잘 정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왕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물이고 수, 민수, 배고, 군주, 정치인은 배고, 민수, 백성은 물이다, 바다다. 네. 그래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가 좀 큰 배라고 그래서 나는 뭐 바다가 뭐 파도가 쳐도 상관없어 이렇게 교만하면
아무리 큰 배도 바다가 출렁거리면 뒤집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120석 배였다가 지금 180석 배라고, 야, 이제 좀 큰 배가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봐야지. 이러면 또 이 바다인 국민들이 또 한번 민심이 출렁거리면 또 뒤집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민심의 방향이 뭔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원할지 또는 국민들이 용납할지,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그래서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아, 이게 일이 잘 되는구나, 또 오히려 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국민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 위에 백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의 정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